다덜 페나넷장 제주원 뉴스오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서에 대하여 조건부 협의를 국토부에 통보하였다. 환경부는 제2공항 건설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도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하다고 밝혔다. 경원 뒤 협의 의견으로 이르 후제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여 사업 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경호국 조류 서식지 보호 대책과 환경 소음 저감 방안 같은 것도 강구하려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은 지난 2021년 7월 반려 처분 결정 후에 대략 1년 7개월 만이 새 국면을 맞는 것답니다. 똔사름 호적에 올라간 소삼 희생자의 실제 자녀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또는 한 정부가 요구르기 국무회의를 요랑 제주 소삼 사건과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범위를 기존의 희생자에서 희생자관 유족으로 확대하는 소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돌랑 희생자의 실제 자녀를 친척 등의 호적에 올리는 모롬에 희생자의 조카나 성재 등으로 지내오던 사람들이 시행령 개정으로 사실상 희생자의 법적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지는 했다. 경원안 행정안전부는 준비 작업을 못 마친 후에 오는 7월부터 이에 대한 정정 신청을 받게 됩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오둥봉 공원의 민간 특례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단체에서 추가 의혹을 제기한 환경영향평가 협의회의 주민대표 누락과 예치금 조달 과정에서의 제주도 보증채무 부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례가 어쨌나는 결론을 노령 제주도에 조사 종결을 통보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대표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며 해당 사업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여서 한다는 규정마랑 세부 규정이 의심만큼 협의회 구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한 거다. 경호국 예치금 조달 과정이 제주도 지방재정에 새로운 부담을 고정한다는 볼 수도 없다나며 지방재정법상 보증채무 부담 행위에 해당한다는 보기 애렵된 결론지었다. JDC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 시설용지 활용 방안을 초치 못하며 개발 사업 중단이 장기화될 것답니다. JDC는 요지금 이사회를 열랑 헬스케어타운 내 JDC 소유 시설 용지에 대한 직접 투자 확대 방안과 사업 추진 방식 등의 변경을 논의하였신 뒤양 법적 검토의 필요성과 추후 또난 개발 사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심의 보류를 결정하였다. JDC는 너문에 헬스케어타운 내 10바띠 부지 33만 9천여 제곱미터 규모를 민간에 매각하여 헬스케어타운 활성화를 추진하자는 신뒤 참여 의사를 밝힌 투자자가 우선 공고를 철회하고 사업의 재검토에 들어갔다. 천연기념물인 문성광 범섬 주변에서 어로행이나 갯바위 낚시, 스쿠버 같은 행위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출허가 내용을 도운 문섬광 범섬의 천연보호구역 운영광 관리 지침을 고시하였다. 문섬광 범섬을 출입하는 선주광 스쿠버 강사는 해양 생태계 환경 유지 의무 교육을 1년에 2차례 받아야 하는 뒤 이를 어기면 출입을 제한한다는 것이다. 또시 스쿠버 다이버는 수중 활동에서 해송이나 연산호 같은 법정 보호종에 대한 접촉도 금지하였다. 경호국 친환경 낚시 도구의 사용과 반려동물의 동반 입도도 아니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문성광 범섬 보호구역을 섬 지역에서 해역부로 확대하며 어로행이나 낚시, 스쿠버 행위를 제한하여 놨다. 아이고, 어제 오늘 날씨도 또또한 거 보는 영등돌 지나감죠, 영등돌. 삼촌, 뭐가 지나간다고요? 영등돌 이쪽에. 영등할망이랑 관련된 돌 아닌가요? 영등달이라고 하면 보편적으로 음력 2월자를 영등돌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영등할망이 들어온 그 달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등할망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은 영등달의 의미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준 언어는 영등달이라고 합니다.
영등달은 영등할망과 관련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다음처럼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등돌엔 뽈래 허여도 풀 허지 아니한다. 영등달에는 빨래를 해도 풀 하지 아니한다 하는 것처럼 활용하시면 됩니다. 할머니랑 놀고 싶은데 할머니가 헛그지 말래요. 여기서 헛그다가 무슨 뜻인가요? 헛그지 말라 할 때 그때 헛그다라고 하는 그것은 앞에서 어지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라고 하는 행동을 이해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주어 헛그다라고 하는 그것은 문장에 따라서 석다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 흩다의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아까처럼 헛그지 말라라고 할 때는 앞에서 어지럽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지 말아라 하는 뜻으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제주어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우리말입니다. 제주시 서부 지역에서 발생한 소낙껍질 깍지 버랭이로 인한 고사 피해가 서귀포 지역으로 막 퍼져진 거랍니다. 제주도광 세계유산본부는 넘은돌 말 서귀포시 안덕맹광 표선맨 대정읍 일대의 오름강 임야에서 소낙껍질 깍지 버랭이 개체를 발견하였으며 발견된 지점에서 고사 피해도 확인되멍 연관성을 조사하였사. 올 초 제주시 한경맨 일대에서는 소낙껍질 깍지 버랭이로 인하여 소낭 소천 900여 그루가 고사 피해를 입어났다. 제주에 119 구조견이 추가로 배치되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조견 전담 운영팀을 신설하여내 구조견 헌머리를 추가로 배치하고 현장에 투입하였진 고람사. 세퍼드종인 구조견 강호는 산악광 재난 현장에 실전 투입할 수 있게 전문 훈련을 받았다. 경한한 제주에는 119 구조견이 레브라도 리트리버 종인 초롱이를 포함하여 두 머리로 늘어났던 햄스다. 제주 올레의 자매질인 일본 큐슈에 3년 만이 새로운 올레질인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가 개장되었다. 요후루기 마츠우라시 후쿠시마 지수에서 열린 개장식에는 마츠우라시, 큐슈 관광 추진기구, 제주 올레 관계자형 지역 주민 등 천여 명이 참가하여내 코스 개장을 축하하였다. 마츠우라 후쿠시마 코스는 섬 속의 섬인 후쿠시마에 만들어진 양 자연광 못을 해안을 넘나들멍 일본의 풍광을 체험할 수 있는 특징이 시전했다. 특히 해지기가 아름다운 다랭이 농광, 섬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망대 허곡, 폐교 후제 촬영지로 유명세를 타는 초등학교 곳은 볼거리도 막 하된 고람스다. 또시 각재기가 유명한 못을 담게 요리도 다양하고 멜고뜬 수산물도 풍부하되는 햄스다. 삼촌들 들어봅대가 요새 공무원제에 넘어 보이시피싱 한 대냄시난 맹심들레 사쿠다. 우리 코로나로 많이 힘들었잖아. 경한디 코로나 의심 환자 다녀갔대 넘어 전화로 사기치는 일이 때입니다. 이제 영업장에 코로나 확진자 왔다 가시난 소독크레 넣고 돈 지원해주는 건 어서 마신. 코로나 소독비 결제해라. 주민번호 불어주라 하거들랑 전화 그냥 끊어버렸어. 그런 거 하는 공무원은 어서 마신. 혹시나 지원금 준대는 하는 거 있으면 의심 한번 해보고에 이런 일 이식을랑 주변 삼촌들한테도 들어보고 읍면동 사무소도 전화도 해보고 그런 것도 해. 오늘 고라는 소식들은 잘 들어집디가 다음에도 하간 소식 고송 오크다 페난달러십다에